안녕하십니까, 홍법TV입니다. 24절기 중 한 해의 첫 번째인 입춘을 맞이하여 홍법사에서는 2월 4일 대광명전에서 입춘기도 회향법회가 진행되었습니다. 새해와 다름없다고 예부터 여겨져온 입춘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한 해의 뜻을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.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께서는 내 삶의 성취에서 얻은 것이 많겠는가? 잃은 것이 많겠는가?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법문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 큰 것을 얻은 것이다.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 보면 이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 수 있다.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. 한 시간, 어느 오후 또는 며칠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오늘 갑진년 입춘을 맞이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미타불.